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분석가 2,40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507%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가 와서 507%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 꿈의 수익률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고. 자, 이때 당시에는 저평가 종목이었습니다. 여기가 2,400원이죠? 2,428원 아닙니까? 2,428원, 2,500원대입니다. 자,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요. 꾸준히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릴 때이 종목 너희들 2, 3년만 꾸준히 가지고 가면 최하 500%를 먹는다. 저는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이 최하 500%는 갈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 이런 것을 꼭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내는가?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개별 한 종목당 잠재 자산 제공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의 현재에 제가 처음에 애초 처음에 2,400원을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 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 자산하고 시황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2,400원짜리가 507%까지 올랐는데 아무리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500%씩, 400%씩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쳐다보지 않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거 대박이거든요.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을 몇달 동안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이런 종목을 그냥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은행에다가 적금 들듯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기본이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서 2, 3년 동안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억이 늘어날 것이고 1억이 있었다 하면 1억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 3년 후에 5억에서 10억이 됩니다. 그 자산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꼭지 목표가를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500% 오른다, 이 종목은 1000% 오른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를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IC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나이스도 350% 수익이 났고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거 원본입니다. 가끔하다 이거 뭐 원본인지 이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죠. 자, 자, 이 종목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2,600원 15% 상승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미리 예측해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바닥 찍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너희들 2, 3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너가 1,000만 원어치 샀으면 2, 3년 후에 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리 예측해드리는 겁니다. 강력 홀딩해라. 추가 반등이 온다. 자, 분석대로 추가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얼마까지? 500%까지.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장이 왔습니다. 32% 상승 조정 중입니다. 매도 분석 한 번도 안 내리죠? 더 올라간다. 500%까지 홀딩해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분석 이후 53% 상승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홀딩입니다. 왜? 500%까지 올라갈 종목인데 왜 팝니까? 그래서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제 분석이 연일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38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이 종목 380% 올랐다가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여기서 추가 반등권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매도 분석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홀딩할 것인가 제가 곧 결정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바닥 분석가 2,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올라서 지금 거의 600%로 오른 종목인데 507%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본은 뭡니까?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팔아먹는 거예요. 자, 비쌀 때 팔아먹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2,000원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반등권을 2차 여기서 한번 1차 꼭지 목표가에서 한 80% 매도치고 나머지 30%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를 하면 홀딩을 할 것이고 돌파했다가 다시 때려 맞으면 전량 매도를 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면 만원대, 만오천원대, 지금 8,000원에 사는 것도 비싸다. 비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을 대한민국의 주식카페가 사기꾼들이 지천이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차리고요. 그 카페 차린 지금 차리면은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같은 몇 년씩 된 그런 카페를 웃돈 주고 삽니다. 카페 팔아라, 카페 팔아라.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자료가 많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댓글 알바들 시켜가지고 자료들 뭐 수익률 좋습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사기치고 회비 받아 먹으면서 개미들 피눈물 나는 돈을 전부 다 갈취를 하는 그런 카페가 대한민국에 99%다.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서 눈탱이 당하는 겁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자, 좋지만 이 구간은 고평가 구간이고 바닥에서 지금 거의 600%가 넘게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몇 푼 먹겠다고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거꾸로 생각합시다. 2,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올랐는데 2,000원까지 빠지지 말란 법 있습니까?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대박기대주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놓고서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10배까지 자산이 증액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을 저를 찾아서 바닥주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